양로원은 마을에서 사람 좋기로 소문난 남편입니다. 로원은 신혼이라서 아름다운 부인과 두 자녀가 있습니다. 부인 류시아주는 키가 1m 72에 날씬한 몸매로 남편 로원을 한눈에 사로잡았습니다. 부인의 키에 비해 남편 로원은 키가 1m 60이 채 안 되었습니다. 벌써 10살박이 딸도 어머니를 닮아 키도 크고 날씬했습니다. 아들은 4살이 막 지나던 터라 어머니에게 응석이 심하고 매번 투정이 심했습니다. 부인 시아주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오는데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한다면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자녀와 남편밖에 모르는 여성입니다. 로원 부부는 마을에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지아는 가족은 항상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지아는 어렸을 적 가난한 가정의 환경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일찍부터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 집도 장만하고 고급 승용차도 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힘든 노동일도 힘든 줄 몰랐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자녀 연로하신 부모님까지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가난했지만 항상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일 다녀올 테니까 애들 잘 보고 있어요. 올 때 맛있는 것도 사가지고 올 테니. 지한 가족은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시청해야 하는데 저렴한 상품을 구매했던 터라 고장이 잦았습니다. 드라마 방송 시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웃집에 가서 염치불 구하고 같이 시청해야만 했습니다.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좋은 이웃 덕에 자주 놀러가곤 했습니다. 지안도 가족과 함께 로원의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로원은 일이 바쁜 터라 항상 새벽에 들어오던지 오후 12시가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지안과 가족은 오늘 또 로원 집에 TV를 시청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지안 부인과 아이들은 TV를 시청하던 중 하품을 연신하며 피곤하다고 먼저 집으로 가야겠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에는 지안과 로원의 부인 시아줌만 남게 되었습니다. 지아는 차 한잔 마시겠다며 주방으로 향했고 시아주는 아이들도 잠들었고 부모님들도 방에 있으시니 제가 타드릴게요. 쉬고 계세요. 매번 신세를 져서 어떡하죠? 차까지 타주시고 감사합니다. 시아주는 주방 탁자 위에 올려놓은 찻잔에 녹차를 넣은 뒤 따뜻한 물을 부었습니다. 주방 창문은 따뜻한 김이 서렸습니다. 여기 차 한 잔 드세요. 시아주는 로원에게 찻잔을 건넸습니다. 로원은 TV를 보던 중 무심코 팔을 뻗어 찻잔을 잡았고 갑자기 이상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찻잔을 받던 중 시아준의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지아는 얼른 손을 빼며 잘 마시겠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그는 시아준을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어이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저는 일이 있어서 그만 가보겠습니다. 시아준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어? 왜 저러시지? 서둘러 돌아간 지아노 뒷모습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아는 잠을 뒤척였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설레임인지 모르겠다며 잠을 뒤척였습니다. 다음날 지아는 퇴근을 서둘렀습니다. 시아준의 집을 뒷짐진 채 두리번거리며 몇 차례 지나다니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그 짜릿한 기분은 설마 나만 느끼는 건 아니겠지. 시아준도 원할 거야. 아, 그렇다고 무작정 들어가기도 그렇고. 누가 없나? 지아는 빠질 것 같은 목을 로은의 집 담벼락 위로 내밀며 로은의 집안을 구석구석 훑어봤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지아는 시아준 혼자 있는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끼익거리는 대문 소리는 오늘따라 유난히 컸고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자 시아준은 거실에서 대문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네, 차 한잔 드릴까요? 아, 그게 텔레비전 또 고장이 나서요. 꼭 봐야 할 게 있긴 한데. 시아준은 거실 의자를 손으로 닦아주며 여기 앉아서 편히 보세요. 차 한 잔 가져다 드릴게요. 지아는 시아준이 탁자에 내려놓은 찻잔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이랑 아이들은 아직 안 왔나 봐요? 네, 다들 들어오시려면 아직 멀었어요. 지아는 주방에서 거실 입구 쪽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지아는 집안을 훑어본 뒤 탁자 앞에 서 있는 시아준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지아는 벌떡 일어나 시아준을 껴안았습니다. 놀랄 겨를도 없던 시아준은 빠져나가기 위해 몸부림쳤고 지아는 그녀에게 입 맞추려 그녀의 입술에 다가갔습니다. 너무 놀란 시아준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뒤로 젖혔고 지아는 왼손으로 반항하는 시아준의 손목을 그녀의 허리춤 뒤로 꺾어 움켜쥐었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머리끄댕이를 힘껏 움켜쥐었습니다. 남편 로원은 퇴근 후 돌아왔다며 현관에 들어서 시아준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시아준은 대답이 없었고 부엌과 화장실 문을 열어봤지만 시아준은 없었습니다. 와이셔츠 단추를 풀며 안방 옷장에서 옷을 꺼내려는 순간 로원은 머리가 하얗게 멈춰섰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발가벗은 몸을 애써 가리려 덮어놓은 원피스, 군데군데 멍들어있는 멍자국. 로원은 부인 시아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울먹이는 로원은 두 팔로 부인의 어깨를 맞잡으며 물었습니다. 누구시냐? 누구시냐고! 한참을 울먹이던 시아준은 지아나 범행을 말해주었고 로원은 가족처럼 지낸 그 행위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로원은 벌떡 일어나 지아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아나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 질렀습니다. 지안아! 이 개맛도 못한 놈아! 로원은 지안의 왼쪽 안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로원은 키가 1m 60이 안 되었고 지안은 키가 1m 80이 넘었습니다. 체격도 로원은 왜소한 반면 지안은 노동일을 해서 체격이 좋았습니다. 한 대 맞은 지안은 로원을 두들겨 피기 시작했습니다. 분카스도 못한 놈이 왜 여기 와서 지랄이야? 니 놈이 옆에 내 간수를 잘했으면 내 앞에서 꼬리를 쳤겠어? 로원의 얼굴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부인과 본인의 처지가 너무도 억울했던 로원은 시아준을 설득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지안을 구속했고 시아준의 진술을 바탕으로 법원은 지안에게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안은 판결 후 바로 감옥으로 향했고 그 집안에 남겨두었던 부인과 연로하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인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2002년 8월 지안은 교도소 모범수로 판정받아 1년을 감형받았습니다. 4년 만에 석방을 앞둔 지안은 행복해야 할 것 같았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분노를 삭히며 4년을 참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옥살이 4년간 면회를 한 번도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서운한 것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들조차 편지 한 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03년 9월 가을바람이 가로수 사이로 불어오고 지안은 연병장에서 교도소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도소를 나온 지안은 마트에 가서 가란자루를 샀습니다. 부인이 4년 동안 면회를 한 번도 안 온 것을 보면 분명 재혼했을 것입니다. 이년이 나를 버리고 다른 놈으로 산다 이거지. 지안은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지안의 머릿속은 그동안 감옥에서 고생할 동안 배신당한 가족에게 똑같이 복수할 것만을 생각하고 왔습니다. 집 앞 정류장에서 내린 지안은 가방을 내려놓고 외투한 주머니에 넣어둔 칼을 확인했습니다. 지안은 집으로 올라가는 황토 언덕길을 터벅터벅 올라갔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그 구두는 무거웠습니다. 집 앞에 멈춰선 지안. 가슴춤에 넣었던 손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휘어진 다리로 뒤뚱거리며 물을 가득 담은 플라스틱 양동이를 힘겹게 나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로하신 아버지는 쓰러져가는 기와 지붕 아래 의자에 앉아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있었고 허리가 굽은 부인의 모습을 본 순간 지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말없이 흘러내린 눈물. 그는 가슴춤에 넣었던 칼 대신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안은 허리 굽은 부인과 아버지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지안은 부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가난하게 살았던 가족에게 미안했던 지안은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녀들이 감옥에 있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못한 것은 사춘기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해 어디를 가든 친구들이 강간범 딸이라며
놀려대서 어쩔 수 없이 전학을 가게 되었고 또다시 전학 간 학교에서도 강간범 딸이라는 소문이 퍼져서 그렇게 학교를 몇 번을 옮겨 다니는지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은 그런 아빠가 미웠고 어머니 또한 아이들 문제와 연로하신 시아버지, 어머니요 병간호로 시간을 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워서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 아내 출소 소식에 제 아내 부인 직장 상사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근거 없는 이유에 대해 묻자 강간범 남편을 둔 직원과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행여 당신 남편이 직장에 왔다가 여직원들을 어떻게라도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부인은 소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멀리 떨어진 도시로 출퇴근하며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제 아는 어느 날 우연히 시아준과 로원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아준은 제법 큰 돈을 모아 시내에 옷가게를 차렸고 남편 로원도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아준은 제안이 구속되고 얼마 안 돼 큰 돈이 생겨 의류 상점을 차렸고 시아준은 몇 년 전 딸도 출산해서 정말 화목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안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감옥에서 4년, 출소 후 도가대 생활 2년, 자녀들이 힘들었던 학교 생활, 부인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질투나긴 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설마 나만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진 않겠지? 소문으로 만들었던 그녀 옷가게는 문전성 씨였고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심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현장 소장 호출. 소장이 제안을 부릅니다. 자네한테 좀 미안한데 다른 일 저러지 말아봐야겠어. 이유는 자네가 도전할 것 같아서 말하지 않겠네. 자존심이 상한 제안은 소장과 면담 후 짐을 싸서 현장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속상한 마음에 안방에서 술 한 잔을 마시기 시작했고 슬슬 우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안은 옷장에서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몇 년 전 이맘때쯤 가슴춤에 넣어두었던 칼을 확인해봤습니다. 제안은 시아준의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날처럼 담벼락 넘어 집안 사정을 확인하고 수십 번 머릿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가 움직였습니다. 반쯤 열린 대문 사이로 지아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수다 떨고 있던 그들은 우비를 입은 한 사람을 멍하니 바라봤고 지아는 거침없이 행동했습니다. 시아준과 남편은 TV를 시청하던 자세 그대로 사망했고 옆에 있던 자녀들은 이런 광경을 보고 얼음장처럼 굳어있었습니다. 지아는 이 아이들을 본 순간 본인 애들이 고생하고 그렇게 생활했던 순간들이 떠올랐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아이들에게 행했습니다. 순식간에 일가족 4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끝장을 봐야지. 방 안에 있던 로원의 부모와 갓난 어린아이 둘마저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일가족 8명을 물살했습니다. 일을 마친 뒤
시끄러웠던 집안이 조용해지자 정신을 차린 지아는 본인 손에 칼이 들려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꽉 쥐었던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시끄러운 로원의 집 앞으로 몰려들었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도망친 지아는 인근 가정집 창고에 숨어있다가 검거되었고 9월 14일 산시성 인민법원은 지안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시성 8.13 학살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전 가족 사망으로 또다시 뒤바뀐 두 가정의 인생사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